안녕하세요. 비대면 시대의 작품 활동의 한 방법을 찾아 온라인 영상 전시를 열고 있는 산나루 손작가입니다. 오늘은 조명섭 가수 주제 온라인 영상 전시 그 아홉 번째로 발견의 미학입니다. 이 발견의 미학 영상은 지난 3월 31일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저는 우리들의 발견과 조명섭 가수의 자기 발견을 통해 발견이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더듬어 봤었습니다. 그럼 역시 오늘도 요약한 지난 영상을 함께 살펴보시죠. 조명섭 가수를 어떻게 발견하셨나요? 그 발견 효과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발견이죠. 존재 찾기의 연속이랄까요? 이 발견의 미학을 표현한 멋진 시 아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이렇게 시작되는 김춘수 시인의 꽃. 세상엔 제가 평생을 써도 절대 못다 쓸 무수한 명언과 절구 그리고 시가 있습니다. 그중 어느 것도 제 작품 소재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제가 부르는 이름, 즉 제게 하나의 의미로 부각된 주제는 여러분이 다 아시듯 조명섭 가수가 부른 노래이거나 그의 어록이죠. 그리고 오늘의 작품처럼 조명섭 가수 관련 이야기 주제에 어울리는 한 시인의 시가 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수많은 발견 중에 참 가치 있는 발견이 뭘까요? 자기 발견. 자기 발견이라는 데 반대할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자기 발견이라는 것이 참으로 우연처럼 이루어져요. 여러분과 저의 일상은 늘 발견이고 영감은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이 발견은 행운인가요? 기적처럼 찾아온 것인가요? 여러분은 조명섭 가수를 의사로 삼았죠? 피카소가 고물 자전거 안장과 핸들을 작품으로 만들어 자기의 존재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조명섭 가수의 노래와 어록을 작품으로 창작하니 저 또한 같습니다. 저는 조명섭 가수를 조명할수록 작가적 발상이 발동해요. 지금 조명섭 가수 관련 영상이 이제 20편이에요. 이제 전 조명섭 연구를 막 시작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아직 할 얘기가 많고요. 40여 년 해보니 알겠어요. 작가에게 창작이란 지름길이 따로 없더군요. 발견과 실험을 해야 하죠. 몰입하고 인내해야 해요. 노력의 과정을 거쳐도 예술적 결실을 볼 수 있을까 말까입니다. 발견의 미학, 이 영상을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밝힐게요. 제 창작 주체인 조명섭 가수의 특별함이죠. 그의 세계관입니다. 노래와 상관없이 조명섭 가수는 처음 세상을 나설 때부터 어프로치가 달랐어요. 아주 조금 차이인데요. 그는 팬들을 응원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을 치료하겠다고 나섰어요. 자기가 어리고 어려웠을 때 신라의 달밤을 들으면서 치유를 받았으므로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은 거죠. 저도 서예학습과 창작, 감상 모두가 힐링이요, 마음 치료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니 지금껏 이 길을 걸어온 것이고요. 잘 감상하셨는지요? 제가 발견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발견이 발견으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뭔가 전개하고 펼치는 실마리가 바로 발견이기 때문입니다. 조명섭 가수가 신라의 달밤을 발견한 것은 가수가 되는 시초였습니다. 피카소가 헌 자전거를 발견한 것은 세계를 놀라게 한 또 하나의 작품을 드러내는 계기였죠. 김춘수 시인이 꽃에서 존재의 가치를 발견한 것은 수많은 사람에게 읽히고 암송되는 시의 시작이었고요. 오늘 저의 온라인 영상 전시 작품은 꽃입니다. 여러분은 제 작품 꽃을 감상하시면서 무엇을 발견하시고 무엇이 꽃봉오리처럼 맺히시나요? 무엇을 펼쳐 꽃처럼 활짝 피우고 싶으신가요? 꽃의 의미는 참 많습니다. 희망이나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하고 사랑과 생의 보람 그리고 성숙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시인의 시가 되고 많은 예술가의 작품 소재입니다. 지금 저는 예쁜 꽃이 사철 그치지 않고 피는 인도네시아 산마을에 삽니다. 오늘은 늘 보는 꽃 한 종류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꽃이 지닌 의미를 붓으로 새긴 작품을 통해 여러분과 꽃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함께하신 시청자님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죠. 이상 산나루 손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